6월 7일 동서터미널에서 일동 시외버스터미널까지 8,200원의 요금을 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일동 버스 정류장에서 일동 청계호수에는 버스가 없어요. 그래서 수시 택시 또 7,000원을 부담하고 달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일동에 있는 청계호수를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지금 약 30도 되고 습도가 많아가지고 힘들구만요. 오늘 나하고 같이 한번 여행해 봅시다요. 자, 도착했습니다. 나무 숲이라고 돼 있구만. 이거 일동 터미널에서 약 3.8km. 여기 높지 않은데 물이 많이 빠졌네. 7일 6월 7일 저는 저 일동 터미널까지 와가지고 일동 터미널에서 지금 청계 호수에
있기 위해서 또 분리기가 가고 있습니다. 된다고 왜 있는데 여기 예, 더 있다고 그래요. 저게 수문이죠? 네. 저게 청계산인가요? 뒤에? 이게 다 청계산이죠. 아, 그래요? 여기 청계니까. 아, 여기 다. 청계산 참 좋군요. 그러면은 한 바퀴 둘레길을 둘러봅시다.
지가 여기고 수변 아까 내린 데가 이쪽이고 캠핑장도 있고 군악산 군악산이 여기 올라가는 군악산 올라가는 게 대령낙산 섞었지요. 군악산 코스는 2시간 45분인데 그 다음에 3코스 2.4분 이 코스 이 친구는 Thank you.
보수길 3분의 1 왔는데 오늘 아주 컨디션이 나쁘구만.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는데. 보수길 저 뚝방길이 저 보이지? 댐이. 아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는데. 경치는 참 좋은데 여기서 끝내야 돼요. 자 그러면 돌아갑시다. 여긴 잣나무가 많구만. 잣나무가 많아. 잡목들이 있고
여기 잠시 쉬었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바위에서 저기 찍고 아주 나쁜데 이제 할배도 다 됐나? 다 된 것 같아. 아까 밭나무 큰 거 큰 집을 했는데 여기 없구나. 바닥나무 찾아가 있고 바닥나무까지 다 보고 가야죠. 나무 통 올 때마다 이 하얀 무슨 눈이 있는 거야. 이 하얀 곳이 무슨 곳이야. 난 모르겠는데 나에게 치료가 있는데 바닥나무 군락지까지 한번 가봐야 돼. 바로 뒤가 모델에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고 가자. 나무가 막 도는 게 있네.
똑같아. 안 남아. 안 남아. 자, 원치 회기 오늘은 그만 작업을 해야 되겠어. 오늘 식은땀이 뻘뻘 나는구만. 이제 산에 왔는데 청계호수라고 있어요. 크진 않은데 청계산하고 저쪽 운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에서 호수가 된 것 같은데, 여기 자작나무 숲이라고 있는데 자작나무가 봤더니 이 심은 것이 한 4-5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자작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미진하고. 한번 여기를 구경을 하고 돌아갔다. 아, 오늘 땀이 엄청 흘렀어. 제가 캠핑장이 있는데 평일날은 6만원, 주말은 9만원이라고 캠핑 사람들이 많지만, 야, 이 시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. 시골이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. 몇 년 남은 것 같아. 여기서 보면 벌침된 계단이 있는데, 여기서 보면 이제 성계 호수가 다 보입니다. 저쪽이 운악산 다른 길이고, 여기가 더 위에 보는데 자작나무 시기가 많이 피는데 여기가 얼마 안 돼.
거기다 볼게. 여기까지 돼 있구나. 곧 그만 갔다 오세요. 여기도 전주 호수 공포. 무섭다구나. 바람도 안 불어.
현재 시간 오후 5시 30분이구만요. 전기호수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이제 집으로 가야죠. 와, 오늘 땀 많이 흘렸습니다. 네. 다음에 가을 되면은 전기호수를 한번 입주를 쭉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도우님들 화이팅입니다.